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싹쓸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싹투! 네. 싹투입니다. 지난주부터. 네. 두 분 모셨어요. 중앙일보의 박현주 기자,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박 7일? 네, 맞습니다. 네. 12년 만에 국빈 네. 방문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내일이죠. 화요일에. 대선 네. 재선 도전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국빈 방문하고 저 일정이 겹치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대통령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이라든지 네. 지금 중국과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 그렇죠. 중요하니까 네. 국빈을 초청을 했을 건데. 그렇죠. 바이든 그? 행정부 출범 후에 두 번째로 두 번째. 마크롱 아, 대통령이어서 예. 첫 번째 어디요? 프랑스였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죠. 예, 마크롱 예. 대통령 두 번째. 네. 영국 총리도 안 해줬던 국빈 네, 네. 초청을 하는 건데 예. 그거 앞두고 바로 재선 도전 정치 이슈를 잡았다. 네네. 네. 이게. 그러면 그 저 미국 국내적으로 저 누구야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 이게 이거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4월 25일로 잡은 게 일단 저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던 게 19년 4월 25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날짜를 네. 좀 맞춘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 국빈 방문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성사된 거냐 할 정도로 국빈 방문이라는 건 그것도 미국의 국빈 방문이라는 네. 건 1년에 한두 번밖에 이렇게 치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 영국 총리도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날짜가 겹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점은 일단 뭐 주목도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기자회견에 안 가려던 기자들도 약간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딱 대선 출마를 한 것과 겹치는 때에 딱 열리는 그런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이면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 없던 미국 국민들도 네. 뭐 한국 대통령이 지금 워싱턴에 와 있어? 어허. 이럴 수가 있는 거고 단점은 아무래도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초점이 좀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했을 때도 그 미국 국내 정치적인 질문만 그 내신 기자 그 미국의 기자들한테서 네. 쏟아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 여기 한국 대통령이 와 계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도 네. 저 대목인데 네. 그러니까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스포트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디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영국 총리보다 우리 대통령이 먼저 온다. 이런 게 다 의미인데 사실 이제 지금 말하는 대목.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M분의 1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11년 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 상황에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상황이 당연히 연출될 텐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정상 이렇게 막 플러스가 많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듭니다. 저는 좀 더 걱정되는 게 일단 대선 출마를 딱 선언한 직후면 가장 이 파이팅이 들어가고 그 미국을 굉장히 이렇게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진짜 들어오고 나서도 중국 정말 많이 때리고 자국 중심적인 그런 입법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 직후에 그거를 딱 끌어올리려고 할 텐데. 청구서를 많이 내밀 수 있다 우리에게. 네. 그래서 그렇죠. 과연 약간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정말 막판까지 진짜 그 정상회담 전날까지 무난협상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내주는 게 아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국빈 방미라는 것 자체가 미국은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블레어하우스에서 자고 이런 화려한 외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우리에게 또 받아내려고만 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살짝 듭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이었나요? 제목이 환대하고 국익을. 네. 고참이 네. 국익 계산기 동아일보 사설이었던 것 같은데 국익 계산기를 갖고 다녀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쪽이 북핵이고 안보 근데 한쪽이 지금 인플레이션법으로 대변되는 미국과 그렇죠. 어떤 경제 동맹 관계인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이제 한국에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강조해온 이제 미국의 이익 이게 일정 정도 이제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그걸 따와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재선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네.
IRA 여기서도 미국의 국익.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북핵 네. 대응하는 안보를 주는 대신에 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예. 대만 해협 관련된 어떤 중국 봉쇄에 동참 뭐 이런 것들 네.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도 이번 주말에 이제 실었던 기사인데 뭐 프놈펜 회담 작년에 뉴욕 방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는 지지율이 윤 대통령이 그 컨벤션 효과를 못 봤었어요. 다 조금씩 소폭 하락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제적 실리를 못 챙기고 오면 약간 이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잠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요거 좀 짚어보죠. 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니까 자 이겁니다. 조선일보 한국형 해구산 특별문서로 명문화 그리고 동아일보 북이 남 핵공격된 미 핵보복 요 공동문서 추진하겠다. 네. 뭐 뭔가 이 저 한국형 확장 억제에 관해서 미국 이랑 뭔가 좀 문서에 사인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보도들이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 이거들을?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미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로이터통신 인터뷰 통해서 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고 이러면 예. 이제 그럼 뭘 받아오냐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부분도 있지만 그 확장 억제 관련한 게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또 경제 부분이 이제 뭐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절단이 가서 민간 분야에서 각자 따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해구산 확장 억제 관련해서 진짜 굉장히 북한에게 경고가 될 만한 문구를 넣는 건데 저희도 이제 한국식 핵공유 같은 경우는 보름 전부터 썼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 핵공유라는 게 왜 나토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핵을 배치해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좀 이제 물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선에는 네. 어긋나는 측면이 예, 있죠. 물이라면 나토가 물리적으로 나토식 핵공유라는 게 물리적으로 핵 배치하는 거 말고 협의망을 굉장히 촘촘히 해두는 게 있거든요. MPG라고 해서 핵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핵을 쓰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랑 협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정말 본심인데 그런데 나토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아예 하나 두고 정말 핵 운용에 있어서 나토 국가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해뒀거든요. 물론 이 협의의 깊이에 대해서도 최근엔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달라는 게 한국식 핵 공유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 문안을 자체 그 공동성명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용어상의 그러니까 레토릭상의 문제예요.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계속 북한이 뭐 한반도에 핵을 쓴다면 정권이 종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종말시킬 것이냐 했을 때 핵보복을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해주겠다라는 것도 협의 중이란 이야기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조율이 되고 있기는 한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핵을 쏟다라고 치면 미국이 핵보복을 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ICBM 훈련하고 있으니까 본토를 쏠 수도 있잖아 북한이 그럼 본토로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약속을 쉽게 안 해주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위험이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핵우산은 우리 핵 많은 거 알지 한국도 우리 우산 안에 있어 요 정도의 의미예요 근데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한 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미국이 한국이 만약에 핵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반드시 보복 공격한다라는 거를 문서로 이제 합의해 준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뭐 각서 같은 걸 텐데 그러니까 법적 어떻게 보면은 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제일 센 거잖아요. 핵 우산의 이 범위.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거를 한국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닐 거고, 그럼 한국도 뭔가를 주는 거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각서기 때문에 어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죠 한반도에서.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주는 건. 굉장히 실효적이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걸 주는 게 아니냐. 그게 그래서 분석으로 보면 뭐 탄약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 예, 네. 뭐 이런 것들이랑 좀 이 교환이 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미국 당국자들 만나보면 지금 핵 억제 수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국민들이 못 믿는 우리의 이 마음, 이 불신. 일본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 문제가 한국 여론에서만 자꾸 나타나는. 진짜 미국이 해주겠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꾸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언어를 다르게 해서 나오는 거고 모든 게 또 억지의 또 가장 핵심 요소가 심리적인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전 세계 모든 선거는 다 재밌어. 네. 재밌지 않습니까 선거? 네. 미국 대통령 얘기. 왜냐하면 이번에 출마 선언 한다니까. 네, 근데 네. 한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 출마 선 재선 안 할 수도 있다. 뭐 네. 그런 보도가 사실은 좀 있었었거든요. 내년에 82살이니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런데 42년생. 출마 선언 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미 했고 네. 리턴 매치예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내년에 여든 82 우리 나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 78 네. 합치면 160. 아, 대단한 선거네요. 대단한. 네. 아마 전 세계 이 저 선진국들 중에서 네. 가장 고령의 두 그렇죠. 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리터 매치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미국의 반응은 어때요? 저 왠지 느낌에 네.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 미국 국민들이 네. 중도층 유권자들이 그래서 아닌가? 저도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찾아보니까 뭐 네.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내년에 리터 매치를 한다는 데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반응을 네. 이제 물어봤더니 유권자 10명 중에 4명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을 했더라고요. 저랑 네. 제가 아메리카 네. 국민이라도 그럴 것 같아. 네. 네. 그런데 정말 뭐 둘 다 대안이 없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네. 그게?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건강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원래 작년 말부터 언제 출마 선언하냐 2월에도 얘기가 나왔고 4월에도 얘기가 나왔고 또 이번에도 7월로 밀린다 했다가 또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출마 선언을 미뤄온 것도 딱히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게 이 뭐 자기개발서로 유명한 메리언 윌리언슨이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한 딱 이제 2019년 4월 25일과 날짜 맞춰서 다음 주 화요일로 하는 거고 또 공화당 내에서도 뭐 트럼프를 딱히 이렇게 뭐 물론 그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 주지사가 네, 디센티스. 이제 추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딱히 다른 잠룡이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 리턴 매치가 사실상 유리해 보입니다. 아니 네. 저는 김학의도 이해가 네. 안 가는 게 뭐 바이든 대통령 고령에 뭐 건강 어쩌고 해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당연히 뭐 재선 도전하는 거고 현직 대통령을 상대해가지고 후보 경선에서 이길 만한 사람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현실 좀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러다 쳐. 미국 제가 역대 미국 대선 봤을 때 두 번 연속 한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나오는 거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졌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인물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나온다? 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자 시절에 돌풍을 일으켰을 때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데 대안이 없다라는 표현인데, 근데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을 꼽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도 우리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공화당 내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분위기로 이제 공화당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강성 지지층을 쥐고 있다. 지금 뭐 수사받으러 다니면서 벌어지는 모습들 보면 한국 정치 같잖아요. 예를 들면 네. 지지자와 반대자가 극렬 시위를 벌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워낙 여론 주목도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시절에 공화당에서 다른 주자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현실하고도 좀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받고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키워지지 않은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도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에는 공화당에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보 나오는 게 바이든 대통령 이기기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더 젊고 약간 역동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실제로 여론조사 돌리면 디센티스가 나오면 바이든이 근소한 차이로 지고요 현재로는 네, 트럼프가 거야. 나오면 바이든이 근소한 차이로 이긴다고 나옵니다. 예. 그런 것 같아. 인지도 측면의 차이가 있고 성향적으로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듬성듬성한 극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듬성듬성한 본인이 꽂혀있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디센티스는 굉장히 미국 공화당 내 극우 정서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성 정책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디센티스가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됐을 때. 예. 아,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 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굉장히 미국 사회에도 이제 그 보수적인 그 빌드업을 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디센티스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더 까다로운 사람일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화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로서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트럼프는 지금 백악관을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그러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감옥에 가거나 그거 있잖아요. 네, 네. 수사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지지율은 또 오르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수사를 받으면 예. 지지율이 오르는 게 네. 사실 이게 이것도 이제 우리 정치에서도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현상. 그리고 이 지지층 결집이 나도 트럼프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 트럼프가 나가는 게 제일 나아. 우리 편이 이기려면 이 정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시기에 본인만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장애 정치 트럼프의 장애 정치를 공화당 내 되게 엘리트 정치인들이 못 이기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수년째. 그러니까 네. 보니까
트럼프의 장애 정치를 공화당의 LG 정신 못 이긴다는 게 네. 이제까지 미국에 없었던 새로운 초식을 쓰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어디에도 사실 없었죠. 예. 네. 그 초식에 대응하는 대응책이 아직 안 네. 트럼프 시절에 저희 회사에 굉장히 이제 국제 문제만 오래한 네. 선배가 있어요. 네. 선임 기자로. 근데 이제 그분이 늘 10시가 넘으면 다시 회사로 들어옵니다. 밤에. 네.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뜻밖의 소리를 자기 계정에다 해놔요. 10, 아, 그 우리 맞습니다. 시간으로 네. 10시 넘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경우가 사실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트위터 정치를. 네, 트위터 정치를. 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소지지만 트럼프가 자기 어떤 정치적 콘텐츠로 삼으면서 네. 그게 여전히 대중들에게 미국 대중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네. 왜 트럼프를 찍는 거지? 이런 게 이해가 네. 안 가는데 여전히 소구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소된 후에 하는 걸 보고 아 트럼프는 진짜 트럼프다 싶었던 게 뭐요? 일단 이번에 이 구도 자체를 본인의 그런 성추문 입막음 돈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아. 약간 이 검찰의 사기극으로 검찰의 서커스로 프레임 전환을 해서 검찰 서커스? 예, 다른 네. 공화당 대선주자 자신들과 경쟁하는 잠룡들도 트럼프를 두둔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디센티스조차도 이 트럼프를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해야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의 그런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예. 한국 정치에서 많이 보던 그러니까 네. 똑같은데 네. 지금 그런 구도를 만들고 뭐 맨하튼 그런 이제 형사법원 직원들이 자신들을 보면서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기소해서 미안하다면 울었다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법원은 일단 100% 가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네. 이제 이제 전략을 쓰면서 굉장히 이 국면을 잘 지지율 상승으로 잘 이렇게 승화를 했더라고요. 이건 이 얘기 뭐예요? 입막음 성추문 입막음 혐의 기소됐는데 네. 이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가 증언하기였다? 이거 네.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공방인데 이 포메란츠 전 검사라는 사람이 트럼프 수사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1년 정도 참여를 하다가 윗선이랑 뭐 우리 뭐 기자들도 이제 기사 쓰는 방식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다 네. 이제 회사를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위에 그 브래그 검사장이랑 이제 수사 방식 가지고 이제 좀 이견을 보이다가 나갔어요. 네. 근데 이분 자체도 트럼프에 대한 기소에는 굉장히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방식의 차이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화당에서는 어쨌든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모두 불러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검찰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우리식으로 하면 정치 보복, 네. 야당 탄압 이거 아니냐 요 물음을 내는 거구나. 예. 조작 기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네. 미국의 분위기로 봤을 때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또 심지어 비공개거든요. 네. 우리도 비공개 정보위 같은 거 열리면 전원들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공개 청문회 좀 어떻게 될지 아마 민주당 공화당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좀 네. 활용하지 않을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내 얘기 하나 더 볼게요. 이거 아마 저 한미 정상회담과도 관련 있는 수도 있는데 네. 저 중국이요. 예. 아, 나 중국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뭐든 왜 이렇게 아. 공식 반응이 거친지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네. 심의와 현상 변경, 네. 동의하지 않는다. 네. 요거 사실은 저 서방이랑 미국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말 참견. 네. 이건 또 뭐요? 불에 타 죽을 거. 네. 우리 주중 대사를 불러서 엄정한 교섭. 네. 그걸 제기했다. 이런 외교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엄중한 교섭이란 거. 엄중한 교섭? 엄정한 교섭이라는 건 이제 네. 외교 경로로 뭐 항의했다 이거를 네. 중국식 표현으로 엄정한 교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일단 그 발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발단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일단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뭐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도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에 대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 그리고 대만 문제는 남북 문제 처럼 글로벌 이슈다. 이렇게 딱 두 문장을 얘기했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외교부 출입하면서 이 기사를 거의 지난주 말에 네 번은 쓴 것 같은데 네. 오간 공방을 생각하니까 일곱 번은 오갔거든요. 한국에서 한 번 하면 중국에서 하고 어젯밤까지도 우리 외교부가 네. 마지막 입장 내고 지금 끝냈는데 네. 오늘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절대 중국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공방에서 새로운 건 한국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불장난, 불에 타 죽을 것. 이거 대만 문제 나오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했던 레토릭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의 취지는 이런 거였지 뭐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외교부 입장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국격을 의심하게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외교부 출입하면서 외교부가 국경 얘기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상대국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항상 있었던데. 항상 있었고. 우리의 그
반박. 네. 이게 더 세게 나온 거라. 이례적이라는 거죠. 예. 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근데 그 대응이 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센 대응이? 예. 네, 왜냐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항상 그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센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외교적 그런 그 TPO에는 맞지 않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항상 아 뭐 중국 러시아는 그 항상 해왔던 것이니까 하고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딱 원칙론으로 전공법으로 받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한 거에는 좀 외교적 고려도 있지 않나. 한미정상회담 가기 전에 우리가 확실히 그냥 서방에 딱 밀착을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뭐 주장에는 뭐 우리도 할 소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잡은 그런 전략적 판단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이게 얘기한 대로 뭐 전 세계 언론이 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열차에 탑승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러시아 문제가 남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쉬운 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돼요. 중국이 한국을 지금까지 어쨌든 지켜봐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 발언을 빌미를 준 거죠. 이 빌미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할 때 항상 전 세계 모든 대통령이 미국을 먼저 갔던 마크롱 대통령으로 전제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은 지지한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한중 외교 정을 맺은 거에서도 전제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우리도 지지하는 입장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선택한 거잖아요. 대만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대만과는 단교했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발언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깔고. 네,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지하지만. 네,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심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중국이 이렇게까지는 못 나왔을 텐데 일단 그 포인트를 하나 실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 문제에 비견한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문제에 비견한 건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습니다. 중국이 쪽에서 그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남북 이게 남북 문제 같은 거라고 이러면 대만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92년 이후에 이어져온 어떤 관계에서 한국이 급격한 노선 변경을 했다라고 지금 중국은 받아들이고 있어서 어제 밤에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엄중한 교섭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무슨 얘기했는지는 오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까지 홈페이지에 다 오픈해버린 상황입니다. 맞아요. 예, 네. 1분 남았는데 진짜 무식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질문 수준 봐라. 아니 왜냐면 나 이게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잖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전문가분들이나 당국자분들이나 당장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 왜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건 육로로 갔는데도 지금 1년 넘게 400 며칠째 교전 중이잖아요. 근데 대만 해협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의 문제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해군이 강세였던 국가는 아니에요. 바다로는 다 졌어. 예,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정. 지난해 말에 CSIS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 워게임을 돌렸는데 하게 되면 중국이 패배하고 미국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는다고 했어요. 물론 미국의 싱크탱크긴 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라서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중국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왜냐면 진짜 양안에서 무력충돌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그거 걱정돼요. 우리 물동량에 거예요. 정말 많은 부분이 대만 해협을 통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